안녕하세요. 담양농부입니다. 비가 오는 후에 밭에 농작물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쪽에는 20일 열무입니다. 뿌리가 적색인 열무고요. 이렇게 수온들이 파릇파릇 다 올라왔습니다. 이쪽에는 상추 씨앗을 파종했는데 상추 씨앗도 이렇게 잘 올라왔네요. 옆에는 대파를 그냥 듬성듬성 심었습니다. 대파를 심어놨고요. 이쪽에는 멀칭을 하지 않는 감자를, 하지감자를 심었는데 이 고양이들이 다 이렇게 발을 밟고 가버렸어요. 이쪽은 멀칭을 해서 심었고요. 아직 감자 순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오면 칼로 절단을 해서 감자 순을 깨려고 그러는데 아직 감자 순이 보이질 않아요. 이쪽에는 시고구마를 놓았던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 시고구마가 이렇게 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낮에는 비닐을 벗겨서 연한 순들이 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초창기에 올라왔던 순들이 햇볕에 타버린 순들이에요. 시고구마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습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쪽에는 홍산마늘입니다. 우리 홍산마늘이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대가 단단하네요. 눌러보면 움직이도 않은 것 같아요. 홍산마늘이 잘 자랐고요. 지금 이쪽에는 퇴비를 많이 넣고 비료도 시비도 하고 미량온소도 넣고 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작물들을 심으려고 그러고요. 이쪽에는 쪽파입니다. 쪽파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죽은 자국이 황산가리를 옆면 시비해서 이렇게 타버린 것 같아요. 또 비가 온 후에 많이 자랐고요. 옆에는 밭 옆에 상추 씨앗이 날렸던 것이 발에 대어 나온 것을 한번 옮겨서 이식이 본 상추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벌써 이렇게 상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밭 한켠에 있던 것을 옮겨놨는데 비 온 뒤로 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퇴비도 많이 넣고 밭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상추를 길러보고 있고요. 맞은편에는 양파인데 양파가 비교적 잘 자랐어요. 입마른 병도 없고 병충해도 없고요. 이쪽 마늘, 이쪽 양파는 보면 단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가지고 병충해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독성 농약을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미생물로만 재배를 했고요. 미생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이쪽 홍산마늘도 다른 마늘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잘 자랐어요. 겨울에 부직포로 보온도 해주고 친환경 미생물을 살포도 해주고요. 제초도 해주고 리스도 잘 되겠습니다. 홍산마늘이 우리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한지역 마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양파도 잘 되고 난지형, 한지형 중간이라는 홍산마늘, 또 우리 지역 난지역 마늘도 잘 되는데 맞은편에는 한지역 마늘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한지역 마늘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밭두개는 이렇게 쑥이 지쳐집니다. 쑥도 필요 없으면 잡초지만 또 내가 이용하면 유용한 식물이 되니까요. 쑥이 엄청 많습니다. 밭두개 이렇게 쑥도 많고요. 지금 퇴비를 뿌리고 군데군데 밭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관리기인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작년에 김장무인데 여전히 또 새순이 나오잖아요. 많이 길었어요. 또 많이 길고 새순도 푸릇푸릇하니 작년에 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싱싱하고, 이게 적색무인데 적색무가 속이 단단하더라고요. 일반 무보다 딱딱해서 딱딱한 식감을 원한다면 이 적색무를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도 홍산마늘인데 홍산마늘이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제가 밭 한켠에 이렇게 소나무들을 기르고 있어요. 이런 소나무들은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들이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부드러웠는데 또 추우면 금방 이렇게 또 단단해져요. 잎이 조금 날이 풀린 다음에 전선들을 이용해서 수영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밭에도 이렇게 배수가 중요합니다. 군데군데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배수를 했고요. 저 아래쪽에는 또 감나무도 심어놨어요. 감나무가 잘 자라길 바라고요. 이쪽에는 벌써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잡초들이 엄청 많은데요. 한번 이렇게 담양농부에 밭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지금 비 온 뒤로, 날씨가 풀린 뒤로 농작물들이 무척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종종 밭에 나와서 상태를 관찰해야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양농부였습니다.